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누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가 정착하고 잘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옛날에는 잘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마른 기침이라 그러죠. 뭐가 잘못하면은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치기가 어려워서 이럴 때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일단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육신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성육신의 목적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육신의 출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고 결과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편 은총, 특별 은총.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온 개념인데요. 요즘에는 옛날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보편 은총의 차원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을 믿고 또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만큼 이 보편 은총을 간과하거나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선인에게만 아니고 악인에게, 그러니까 선인은 길 가다가 비를 덜 맞고 악인은 많이 맞고 그렇지가 않고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과 그렇지 않은 것, 은혜와 그렇지 않은 것,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경계가 분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 은총을 침식시켜서 믿는 사람만 이게 뭔가 은총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임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스러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품이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착한데 무능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능력이 좋은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디슨 하면은 참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었죠. 지금 그 덕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정말 치를 떨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변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최근에 세상 떠난 분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콘이라고 하는 전기가 나왔죠. 그분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부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 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러니까 시연할 때 이렇게 들고 나가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근데 그 디자인 담당 부사장인데 한 번이라도 자기 일을 말해줬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서툴거나 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믿음이 좋은데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이 공개된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궤적 또는 항적을 또는 궤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성품은 관계 지향,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성품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준다, 배려심이 많다, 함부로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않죠. 근데 능력은 일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착해야 돼요? 착하면은 저절로 피아노를 잘 치게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이 1% 영감이라 그랬는데 그 1% 영감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뭔가가 있고 주어진 것이 있고 타고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저거를 루빈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 대가들처럼 치려고 그러면은 루빈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다. 이틀 연습 안 하면은 내 친구들이 안다. 친한 친구들이. 사흘 안 하면은 청중들이 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죠. 얼마만큼? 8시간 이상.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하겠어요? 악착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착한데 무능력한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능력 많은데 나쁜 남자하고 결혼할 건가? 예를 들면은 이게 둘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믿음은 그러면 어떤 거냐? 믿는다고 바로 성격이 좋아지거나 능력이 많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놀란 것은 하나님은 태어날 때 어떤 재능을 주시는데 얘는 나중에 나를 믿을 거니까 좋은 재능을 주고 얘는 나중에 보니까 나를 안 믿겠더라. 그러니까 적게 주거나 좀 시원찮은 걸 준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뒷생각 없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연주를 잘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격은 관계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재능은 일을 위한 것인데, 한 가지, 믿음은 뭘 위한 거죠? 구원을 위한 거죠. 이렇습니다. 성격과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은 그 이후까지예요. 그런 믿음은 성격과 이 재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필요하면 사람들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반성. 그러면은 내게 이런 결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또 저 앞에 기도하고 깨달음이 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다시 궤도 수정을 주님 앞에서 받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궤도 수정 받고 그러면은 재능의 종류는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재능이 개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재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셋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믿음 좋은데 성격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황당해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내가 큰 그릇이 될 거냐 작은 그릇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두면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 적은 그릇인데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둘 수는 있잖아요. 그릇은 그 가치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나의 기도의 목표나 내 삶의 목표를 잘못 설정을 하면은 아무리 그건 기도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지혜에 주목을 하고 궤도 수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두 거대 성경에 두 거대 서사가 있습니다. 성서학에서는 이것을 구속사 언약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면이 있는데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요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번 준비하면서도 제가 장신대에서 설교할 기회만 있으면 이 언약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잠깐 언약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까 하다가 아니 오늘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썼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 모티프라 그러죠. 뭔가 자주 나오는 표현 그런 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7번, 8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처럼 출애굽기 전반부는 구체적으로 1장부터 18장까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다음에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행진하는 것이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인 25절부터 40절까지는 성막 제작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체결 장면이에요. 19장에 언약 체결을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게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냥 가도 좋은데 내가 일단 너희들을 구했지만 가도 좋은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거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 이거를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 다른 민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주님의 하실 일을 대신 수행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계명과 율법이라고 부른 그 부분인데 그게 언약서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약서를 보면은 약관이 있고 약관에도 서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의를 하니까 제사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확 뿌립니다. 서명을 한 거죠. 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식사라고 불리는 파티가 주님 앞에서 벌어집니다. 자, 간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인 성막 제작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게 끝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계명은 언약의 내용이고 제사는 언약의 회복과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면은 제사는 성찬식으로 주님의 그 주님이 완성시키신 제사를 기억하는 성찬식으로 또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 하진 않지만 계명은 설교로 그 다음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예배음악은 지금 우리 예배음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늘 예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언약과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후의 만찬 그 어간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언약이라고 했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온 것을 받은 거죠.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옛 언약은 깨어졌다. 그러나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이 세워질 날이 올 거다.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성찬 제정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시고 베푸셨는데 이게 언약 식사입니다. 그리고 피로, 즉 피를 상징하는 그 잔으로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내용은 나중에 십자가 죽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 언약식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룰 그 제자들 모아놓고 그들 통해서 큰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출발이 되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새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살인을 하겠느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남의 남자, 여자를 넘보겠느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악플을 달겠느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훔치겠느냐? 남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고 탈취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대제사장적 중재 기도라고 불릴 수 있는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는다면은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증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로죠.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해서. 근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제자의 표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냐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걸 보여줘봐. 라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의 앞에 보면 이렇죠. 와 보라는 말이 나오죠. Come and see. 와 봐. 근데 가보니 뭐 서로 싸우고 있고.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건데 이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가 있죠. 네, 삼위일체 사이에 그 빈틈없는 완전한 뭐랄까 합일이랄까 하나됨. 그것을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계, 하나됨,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근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게 퍼낸 게 아니고요. 흘러넘쳐서 이 땅에 흘러들어온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께서 뭘 원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나눠줬으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랑이 넘칠 거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은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됨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죠? 앞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왜 하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언약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